광주 전남 지역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. 지난달 광주 수출액은 지난해 4월보다 24%, 전남은 51%나 줄었습니다. 해외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된 탓인데요. 당분간 수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질 전망입니다.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달 구모타이어 광주 공장의 수출액은 2,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%나 줄었습니다. 해외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된 탓입니다. 수출입은 20% 되다 보니까요. 어차피 오더가 주니까 저희가 당연히 생산해서 거기다가 이제 납품하는 것도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수출입이 돼서. 지난달 기아자동차 수출도 34%나 줄었습니다. 수출이 줄면서 오는 25일부터 닷새간 일부 생산 라인이 또 멈출 예정입니다. 냉장고와 건전지도 20%대나 감소하는 등 4월 광주 수출액은 9억 7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4%나 줄었습니다. 전남의 수출은 무려 51.9% 감소했습니다. 합성 수지 품목이 19% 줄었고 석유와 철강이 각각 63%와 45% 감소하는 등 전남 주요 수출 품목의 감소폭이 컸습니다.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. 코로나19 영향은 2, 4분기부터 좀 본격화될 거라고 하니까 5월, 6월 수출 동향도 이렇게 좀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되면서 수출 감소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관련 기업들의 고통은 커질 전망입니다. 또 수출 감소에 따라 각 업체가 생산 물량을 조절할 경우 지역 경제에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. KBC 정정입니다.